자, 그럼 계속해서. 자, 우리 아까까지는 개인적 차원에서 정책 결정 모형을 정리를 했었죠. 그래서 총 5개가 있었죠. 자, 약간 리뷰 차원에서 한 번만 다시. 자, 처음에 이제 인간을 완전한 합리성을 가진 경제인이라고 가정을 하는 것에서 출발해서 의사결정자는 그렇지. 완전한 합리성을 갖고 있다라고 가정을 해서 접근한 모형이 합리 모형. 그렇지 않다. 인간은 완전한 합리성을 가진 게 아니라 제한된 합리성을 가진 존재다. 그래서 기존의 정책을 토대로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하는 식으로만 정책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게 점진 모형. 그렇죠. 점진 모형은 누가 주장했어요? 누가 주장했어요? 되게 와일드한 사람이야, 와일드. 와일드한 스키. 그래서 와일드암스키. 와일드암스키. 그 다음에 린드블럼이라는 학자도 있는데요. 아, 일단 와일드암스키. 이건 어차피 같이 묶여서 나오기 때문에 한 학자만이라도 확실하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점진모형의 토대가 된 모형이었죠. 점진모형의 토대가 된 모형으로서 행태주의 학자였던 사이먼이 마치라는 학자랑 같이 주장을 했던 무슨 모형? 만족 모형. 자, 그 다음에 합리 모형과 점진 모형을 절충해서 만든 이론이 있었죠. 복합이라고 안 하고 그거를 섞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혼합 주사 모형 두 개를 절충해서 만든 모형이에요. 자, 이거는 누가 주장했어요? 혼합 주사 모형은 엣지원이라고 이름이 좀 이상해. 특이해요. 엣지원이라는 학자가 주장을 했고요. 자, 그 결정을 두 개의 결정으로 나눴죠. 근본적 결정이라 그래가지고 숲을 보는 결정, 그 다음에 세부적 결정 그래가지고 나무를 보는 결정. 자, 그래서 숲을 보는 결정을 할 때는 어떤 모형을 적용시키는 거? 그렇지, 합리 모형을 적용시키는 거. 나무를 보는 결정을 할 때에는 점진 모형을 적용시키는 것. 그래서 두 개를 이제 선별적으로 혼합시키고 절충한 걸 얘기했죠. 근데 독창성이 미흡하다. 근본적 결정, 세부적 결정을 구분하기가 어렵다라고 비판을 받는 모형이었고요. 자, 마지막으로 경제적 합리성의 토대를 두되 거기에 이 개념을 더 접목해서 초합리성의 개념을 접목해서 두 개를 양적 접근과 질적 접근을 동시에 하자 이렇게 주장을 한 최적 지금 우리는 모형을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다 뒤에 모형으로 끝나요. 최적 모형이라는 것을 누가 주장했어요? 더러워. 더러워. 그래서 더러워요. 더러워. 이름이 더러워야 더러워. 더러워. 들어. 그 다음에 혼합 주사 모형은 엣지오니. 나는 점진 모형은 린드블럼, 와일드암스키라는 학자들이 주장을 했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이때까지 본건 이제 개인적 차원의 정책 결정 모형이었고요. 자, 이것도 이제 중요도가 S 등급인 집단적 차원의 정책 결정 모형. 이 부분들을 볼게요. 우리 교과서 259페이지. 자, 이거는 이제 의사결정 모형을, 다른 게 아니고요. 의사결정 모형을 개인적 차원을 접근한 게 아니라 조직적, 집단적 차원에서 이 의사결정 모형을 적용시킨 게 바로 지금부터 배울 집단적 차원의 정책결정 모형인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게 뭐냐면은, farm, 미안해. farm 모델, 회사 모형이라는 거예요. 회사 모형. 자, 다른 말로는 연합 모형. 자, 이렇게도 표현을 해요. 회사 모형. 자, 회사 모형. 다른 말로는 연합 모형이라고도 한다. 자, 얘는 어떤 내용인지 봅시다. 마치와 사이어트가 주장을 했대요. 마치는 아까 어디서 나온 학자였어요? 그렇지. 누구랑? 사이먼이랑 같이 처음에 나왔었죠? 근데 그 마치가 사이어트라는 학자랑 같이 개인적 차원의
만족 모형을 기업 내부 차원의 의사결정에 초점을 맞춰서 발전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족 모형을 가지고 전체 조직 의사결정에 회사에 적용을 시킨 모형이 회사 모형인 거야. 자, 그래서 개념만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은 싸이, 마치가 등장을 하기 때문에 만족 모형의 기본 가정을 그대로 갖고 왔겠죠. 만족 모형의 기본 가정이 뭐였어요? 인간을 보는 인간관이 경제인 아니고 행정인, 합리성이 완전한 합리성 아니고 제한된 합리성. 자, 그 내용을 적용을 시켜서 같이 한번 볼게요. 자, 개인의 의사결정 원리를 유추해서 조직 의사결정에 적용을 시키는 거고요. 아, 자, 그 다음에 기존의 합리 모형에 따라 의사결정을 하는 것을 전제한 데 대한 뭐에서? 비판에서 출발하였다. 이렇게 접근을 하시면 돼요. 비판에서 출발하였다. 자, 기존의 합리 모형은 기업 목표가 이윤 극대화하고 완전한 합리성을 가정했다면 지금 회사 모형은 이윤 말고도 기업은 다양한 목표가 있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완전한 합리성 아니고 제한된 합리성을 갖는다. 대안은 최적 대안이 아니라 만족할 만한 수준의 대안에서 매듭이 지어지는 것이 회사 의사결정 방식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최선인 거예요. 최선이 아니라 그냥 만족할 만한 차선책인 거예요. 차선. 최선 아니고 차선.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고, 최선 아니고 차선. 자, 그 다음에 3번 요 부분, 요 표현을 잘 봐주세요. 회사 모형에서 회사 조직은 자, 유기체가 아니고, 자, 유기체라는 건 뭐예요? 하나의 살아있는 생명체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자, 근데 유기체는 하나의 살아있는 생명체를 의미하는 건데, 그래서 이게 단일한 생물을 의미하는 거예요. 유기체. 자, 근데 회사는 유기체가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연합체라고 그랬단 거예요. 그러니까 개별적인 조직들이 하나의 회사라는 큰 테두리 안에서 그냥 연합해 있는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결합 방식이 유기체보다 견고한 거예요? 약하게 결합되어 있는 거예요? 약하게. 그렇지. 연합체라는 건 유기체보다 결합 방식이 굉장히 약한 거예요. 응집력이 낮은 거예요. 낮은 거. 자, 그래서 회사 모형의 기본 가정은 회사 조직은 유기체가 아니라 뭐다? 연합체다. 연합체다 라는 거를 기본 가정으로 깔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른 말로는 이제 연합 모형. 자, 그래서 표현이 연합 모형인 거야. 회사 모형은 다른 말로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연합 모형이라고 한다고 했죠. 그 이유는 조직 구성원들이 유기체가 아니라 연합체적인 결합 방식을 갖고 있다라고 가정을 하기 때문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현실의 기업은 완전한 합리성 아니라 뭐? 제한된 합리성. 제한된 합리성. 최적 대안이 아니라? 물어본 거 아니었는데. 잘했어요. 만족할 만한 대안, 만족 대안을 찾는 것에서 그친다. 최적 대안이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있을 수 없다. 이렇게 가정을 하고 접근을 하죠. 자, 그 다음에, 자, 그래서 회사 모형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자, 이것 역시 이제 용어를 잘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행정은 용어 싸움이라고 했죠. 자, 갈등은 완전하게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요. 갈등은 어떻게 해결되냐면은, 갈등은 잠정적으로 타협, 타면서 갈등이 해결된다. 갈등의 준해결. 자, 준해결. 갈등의 준해결. 자, 이런 키워드들을 잘 기억을 해도 돼요. 갈등의 준해결. 갈등이 완전하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해결은 되는데 그냥 완전한 해결에 준하는 정도에서 해결된다. 그래서 갈등의 준해결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그래서 연합체. 구성원들은 연합체의 특징을 갖고 연합체의 구성원들은 서로 목표들이 다 제각각이고 그래서 연합체끼리는 서로 흥정하면서 타협하는 과정을 통해서 갈등이 준해결되는 상태에 이르게 된다라고 가정을 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흥정을 통해서 서로 나쁘지 않은 정도를 통해서 서로 그냥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수준에서 타협점을 찾는 경향이 있다. 자, 이거는 완전히 만족스러운 게 아니기 때문에 갈등은 준해결 상태에 머문다. 준해결. 처음에 많이 나와요, 지문으로.
경기 다 중요해. 자, 필기 많이 안 하는 내가 칠판에 다 적었다는 거는 그만큼 어떻다는 거예요. 다 외워야 된다는 거예요. 연합체, 제한연합 있어. 최적대안 아니고 만족대안. 연합체라는 건 뭐가 아니다? 의지체가 아니다. 그 다음에 갈등은 만족스럽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결된다? 준 해결. 갈등은 준 해결. 자, 이 내용 다 지문으로 많이 나왔던 것들이니까 기억을 해두시고. 자, 니은에 보시면은 동시에 여러 목표를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자, 동시에 여러 목표를 고려하는 것은 어떤 모형이었어요? 흥미 모형? 흥미 모형. 완전한 최적화. 모든 요소를 다 고려하고, 모든 동시에 여러 목표를 다 고려하고, 동시에 10명의 여자를 다 만나보고, 그거죠. 아, 혹시 또 다른 여성분이 들을 수도 있으니까. 동시에 10명의 남자를 다 만나보고, 결정을 하는 것이 합리 모형이죠. 합리 모형. 근데 회사 모형은 그게 아니라 목표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해결하는 것, 순차적 해결, 순차적 관심을 보임으로써 자, 큰 갈등 없이 행동하게 된다. 준 해결에 머문다. 이런 개념이요. 자, 기억해 주시고 그다음에 그다음 페이지. 자, 그다음에 조직 외부 환경은 너무 복잡하다. 그다음에 가변적이고 불확실한 환경이다. 그래서 환경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환경을 확실하게 극복하는 게 아니라 환경과 타협하고 심하게는 환경을 아예 회피해버리는 방식. 자, 그래서 불확실성의 회피 방식으로 환경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것이 회사 모형의 특징. 자,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그 불확실성으로 회피하는 방법은 뭐가 있냐면은 밑에 장기적 전략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그때그때 이때 닥쳐있는 상황만 해결하기 극복하는 거예요. 그거를 단기적 환류에 의존하는 의사결정 절차의 이용. 자, 그래서 이것도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이 키워드들. 단기적 환류에 의존한다. 단기적 환류에 의존한다. 장기적 전략을 수립하지 않는다예요. 단기적 관리에 의존한다. 자, 그다음에 환경과 타협한다. 불확실성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환경과 타협하는 수단을 채택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 밑에 보시면은 시험에 어렵게 나오면 이런 것도 간혹 물어볼 때가 있는데, 자, 예측 불가능한 형태를 통제하기 위해서 카르텔을 형성한다. 자기네들끼리 연합한다는 거죠. 카르텔을 형성하면 연합체를 일단 구성해 놓으면 환경이 어떻게 바뀌더라도 약간 서로 합의해서 대응책을 마련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카르텔을 형성. 그 다음에 관행의 수립. 컬의 관행을 일단 선례를 남겨놓으면 불확실한 환경에서 기존의 절차를 답습하는 방식으로 환경에 적응할 수가 있잖아. 자, 그래서 그렇네요. 그 다음에 장기 계약을 맺는 등의 방식. 장기 계약은 뭐예요? 앞으로 환경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묶어놓는다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묶어놓으면 환경이 어떻게 바뀌든 이 계약에 수립된 내용을 그대로 지킬 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장기 계약을 맺는 등의 방식도 불확실성을 회피하는 방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다시 뭘 형성? 카르텔을 형성. 그 다음에 뭘 수립? 거래. 관행을 수립. 자, 네, 마지막으로 무슨 계약? 장기 계약을 맺는 방식을 통해서 불확실한 환경 상황에서 적응해 나가는 방식을 지속하려고 한다는 거죠. 자, 그게 이제 환경과의 타협 방식. 자, 이것도 이해만 해주시면 돼요. 네, 용어 같은 것들이 또 처음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 한번 언급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문제 중심의 탐색 이라는 거예요. 문제 중심의 탐색. 자,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면 문제에 의해서 대안을 탐색하게 되는 게, 문제가 발생되고 나서야 대안을 찾는다는 거죠. 갈등에 불이 떨어지고 나서야 뭔가 해결책을 찾는 거. 그게 이제 문제에 의해 촉발되는 탐색,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단순하고 편견적인 대안의 탐색. 자, 이거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단순하고 편견을 갖고 있어. 편견을 갖고 있다는 거는 객관적이라는 거예요? 주관적이라는 거예요? 주관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결정자가 객관적으로 모든 상황을 합리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주관대로 그냥 내 마음에 드는 것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대안을 탐색할 때. 자, 그거 기억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조직의 학습. 그래가지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경험이 많이 쌓이다 보면 그때 좀 더 능숙하게 일을 처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건 무슨 의미예요? 합리모형은 처음부터 완벽하게 분석을 해놓고 일을 처리하는데, 자, 회사모형은 그냥 시간이 흘러서 하다 보면 능숙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잘하는 게 아니라 그냥 시간이 지나면 순차적으로 좀 더 많은 경험치가 쌓이게 돼서 그때 결과적으로 좀 더 세련된 작업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자, 조직에 학습해서 노하우가 쌓이면 그걸 가지고 뭘 만들어요? 조직의 표준 운영 절차라는 거를 만들 수가 있겠죠. 이러이러한 상황에서는 이렇게 하면 돼. 나는 표준 운영 절차, 영어로는 SOP라는 것을 그때 수립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4번의 조직 학습은 표준 운영 절차를 만들기 위한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조직이 학습돼서 노하우가 쌓이다 보면 표준 운영 절차라는 것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왜? 표준 운영 절차. 맞아. 아는 거 나왔을 때 되게 자신감 있게 막. 이럴 때. 자, 잘했어요. 자, 그 다음에 회사 모형 했죠. 아, 두 번째로 등장하는 모형이 뭐냐면은 쓰레기통 모형이에요. Garbage can 모델. 쓰레기통 모형. 쓰레기통 모형. 아, 이름 참. 그쵸. 치과. 아, 근데 뭔가 좀 특색 있긴 하잖아. 쓰레기통 그러면은 뭔가 기억에 좀 남고. 자, 쓰레기통 모형, 쓰레기통 모형. 왜 쓰레기통 모형이라고 불리는지 한번 봅시다. 자, 먼저 주장한 학자들이 있어요. 자, 코헨, 마치, 올젠이라는 학자들이 주장을 했고요. 코헨, 마치, 올젠. 그래서 마치는 또 여기 들어가 있죠. 자, 마치는 마치 여기저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쓰레기통 모형을 만드는데도 마치가 기여를 했고요. 만족 모형부터 시작해서 회사 모형, 쓰레기통 모형까지 같이. 자, 이거 뭐냐면은 우리가 아까 회사 모형은 유기체가 아니고 연합체다라는 걸 정리했었죠. 자, 근데 쓰레기통 모형은 뭐냐면은 자, 그것보다도 구성원 사이의 응집력이 아주 굉장히 약한 혼란 상태. 다른 말로는 무정부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키워드들 기억해 두시고, 쓰레기통 모형의 기본 가정은 구성원들 사이에서의 아주 응집성이 아주아주 최고로 약한 상태, 혼란 상태, 다른 말로는 무정부 상태, 아니면 조직화된 혼란 상태, 되게 같은 의미가 많죠. 그러니까 내부에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질서가 없어요. 그 다음에 굉장히 응집성도 없고, 그냥 혼란스러운 상태예요. 마치 쓰레기통에 들어있는 쓰레기들처럼. 쓰레기들끼리 무슨 응집력이 있어. 그냥 그 우연히 거기 같이 버려져 있을 뿐인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빗댄 거예요. 쓰레기통에 들어있는 쓰레기들처럼 서로 응집력이라는 것이 전혀 없는 아주 약한 혼란 상태, 무정부 상태 이렇게. 자,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의사결정이라는 것을 어쨌든 해야 되는데 그 상황에서 이런 혼란 상태이기 때문에 불합리한 의사결정이 발생될 수가 있다. 그래서 이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쓰레기통 모형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예요. 자, 그래서 2번에 보시면은 거기 굵은 글씨 내용들이 중요해요. 자,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자, 이 쓰레기통 안에서 의사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거예요. 쓰레기통 안에서 의사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구성원들은 전혀 응집성이 없는 무정부 상태인데 어떻게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가 하는 거예요. 자, 의사결정에 필요한 건 네 가지 기본 요소가 있다. 이렇게 접근을 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일단은 문제가 있어야겠죠. 문제.
문제. 그 다음에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 그 다음에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 기회. 그 다음에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참여자. 자, 이런 게 의사결정에 필요한 주요 네 가지 요소인데, 자, 얘네들이 따로따로 체계적으로 같이 모여있는 게 아니라 따로따로 독자적으로 흘러다니다가 어떤 계기로 인해서 한 번에 만나게 되는 계기가 발생되는데 그때 문제가 해결돼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네 가지 요소가 필요한데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네 가지 요소가 뭐예요? 문제, 해결책, 선택기회, 참여자. 문제, 해결책, 선택기회, 참여자가 각자 따로따로 그냥 막 흘러다니다가 어떤 기회, 계기를 만나서 갑자기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자, 그 계기가 뭐냐면은 밑에 4번을 봐주시겠어요? 4번에 의사결정의 계기라고 나와있는 부분 있죠. 자, 아까 의사결정이 필요한 네 가지 요소가 독자적으로 흘러다니다가 갑작스럽게 점화 계기를 만나서 자, 여기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해요. 점화 계기를 만나서 갑작스럽게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점화 계기를 만나서 하나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것. 자, 이런 식으로 의사결정이 된다. 뭔가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것 같지? 그게 아니다. 얘는 쓰레기통이야, 쓰레기통. 그래서 무정부 상태에서 쓰레기들끼리 무슨 친분이 있겠어? 무슨 응집력이 있겠어? 걔네들은 그냥 혼란 상태인데 그냥 우연히 점화 계기를 만나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것뿐이야. 이렇게 접근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기본 취지를 가지고 설정된 모형이 쓰레기통 모형이고요. 자, 그래서 네 가지 의사결정에 필요한 요소들이 독립, 독자적으로 흘러다니다가 뭘 만나서? 점화 계기를 만나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접근을 했어요. 자, 그래서 이번에 모형의 전제는 이거예요. 구성원들, 쓰레기통 안에는 지금 어떤 상태냐면은 혼란 상태다. 조직화되어 있는 혼란 상태다. 이렇게 접근을 했다는 거죠. 질서라는 게 없다. 상하 관계가 분명하지 않다. 이해관계가 바뀌면 구성원들의 결합되는 형태도 완전히 싹 바뀐다. 이렇게 이합집산 이런 표현 쓰죠. 이전투구 이런 표현들이 다 사용될 수 있는 게 바로 이 조직화된 혼란 상태예요. 자, 조직화된 혼란 상태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자, 이런 것도 시험에 물어볼 때 있어요. 그래서 선호체계가 불분명하다. 문제성 있는 선호. 이거는 참여자들끼리 뭘 그들끼리 더 좋아하고 덜 좋아한다는 거를 아는 상태예요? 모르는 상태예요? 모르는 상태예요. 서로 뭐가 필요한지, 뭐가 더 바람직한지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예요. 그거를 문제성 있는 선호, 불분명한 선호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참여자들은 굉장히 안정적이고 고정적이에요? 유동적이에요? 유동적이에요. 참여자들의 관계는 굉장히 유동적이에요. 자, 지속적 참여가 불가능하다. 유동적 참여. 자, 그 다음에 목표와 수단의 인과관계가 명확해요? 불분명해요? 불분명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쓰레기통 모형에 등장하는 거는 그냥 다 어때요? 안 좋아, 안 좋아. 그리고 나쁜 건 다 들어가 있어. 자, 모형의 존재도 선호, 불분명해. 참여자, 유동적이야. 그 다음에 인과관계, 불명확해. 안 좋아, 다. 그 다음 의사결정은 그냥 어떻게 이루어져? 문제, 해결책, 기회, 참여자가 문제, 해결책, 기회, 참가자가 그냥 우연히 점화 계기를 만나서 빵 터진 거예요. 뭐 그런 거 있죠. 정치적 사건. 대표적으로 이제 언급되는 점화 계기, 정치적 사건 같은 것들. 자, 이런 것들이 의사결정에 그냥 우연히 갑자기 영향을 미쳐서 빵 하고 터진 게 쓰레기통 모형에서 말하는 의사결정 방식인 거죠. 뭐, 네 가지 요소는 뭐예요? 쉬울 마이너. 문제, 해결책, 기회, 참여자. 참여자, 그렇지. 문, 해기참. 문, 해기참.
문해기참. 문해기참. 자, 기억해 두세요. 문재인 정부의 해결책이 참 기가 찹니다. 문해기참. 문해기참. 다시, 네 가지로서 뭐예요? 문제 해결책. 어? 기회. 어? 참여자. 그렇지. 이 네 가지 요소가 우연히 점화계기를 만났을 때 의사결정으로 이루어진다. 라는 거, 이 관계를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자, 선호는, 기본 전제가 선호는 문제성이 있고 불분명한 선호다. 라는 거. 참여자는 고정적이지 않고 유동적이다. 그 다음에 인과관계는 분명하지 않고 불명확하다. 라는 내용만 잘 정리하시면 돼요. 자, 밑에 4번에 다시 보시면 의사결정 계기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그거를 점화 계기, 이렇게 트리거링 이벤트라고 하고요. 대표적인 이제, 정치적 사건, 뭐 정권이 바뀐다, 뭐 이런 것들이 의사결정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막, 대안도 없어. 문제 해결책, 기회, 참여자들이 네 가지 요소들이 독자적으로 흘러다니다가 갑자기 정권이 바뀌니까 뭐라도 내놔야 되기 때문에 우연히 만든 의사결정. 그게 이제 뭐 쓰레기통 모형에서 얘기하는 정책이라는 거죠. 자, 그럼 의사결정 방식도 특이한데, 자, 쓰레기통 모형에서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 의사결정 방식이 일어난다고 언급을 했어요. 뭐냐면은, 이거 또 안 좋은 거야. 첫 번째는 의사결정이 다른 문제들이 더 일어나기 전에 빨리빨리 만들어서 넘겨야 된다. 이게 날치기 통과예요. 날치기 통과. 날치기 통과. 간과라고도 하는 거고요. 날치기 통과. 간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의사결정 방식은 뭐가, 왜? 자,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긴 하는데, 네 가지 요소가 점화계기를 만나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긴 하는데, 그 방식도 되게 더러워. 쓰레기통 모형처럼. 날치기 통과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거기 밑에 있죠. 짐 빼기 결정. 자, 짐 빼기 결정은 뭐예요? 필요한 게 있을 때 힘이 다 빠질 때까지 안 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안 하고 기다리는 거. 그걸 이제 탈피라고도 하는데요. 아예 빨리 다른 문제가 더 일어나기 전에 빨리 해서 넘겨버리거나 아니면은 시간을 끌면서 힘 빠지도록 기다리는 거, 짐 빼기 결정. 두 가지 형태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 라고 주장을 하는 게 쓰레기통 모형. 그러니까 안 좋은 건 다 들어가 있어요. 쓰레기통 모형에서 긍정적인 건 없어. 그러니까 만약에 긍정적인 질문이 나오면은 틀린 거예요. 쓰레기통 모형에서는. 자, 그래서 그 내용을 기억하시면 되고요. 의사결정 방식은 두 가지가 있다. 날치기 통과하거나 짐 빼기 결정하거나 두 개. 자, 그래서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뒤에 보시면은 이것도 같이 간혹 나올 때가 있는데 262페이지에 플러스 부분에 정책 창 모형이에요. 정책 창 모형. 자, 정책 창 모형. 자, 쓰레기통 모형은 이게 정책 결정할 때 적용이 되는 모형인데 여기 정책 창 모형은 쓰레기통 모형이랑 거의 유사해요. 유사한데 이건 언제 적용이 되는 거냐면은 정책 의제를 설정할 때. 자, 정책 의제를 설정할 때 적용되는 모형이 정책 창 모형이에요. 자, 그래서 두 개. 근데 기본 가정은 거의 유사해요. 근데 이거는 누가 주장했냐면은 거기 첫 번째 줄에 킹던이라는 학자가 주장했어요. 킹던. 킹덤 아니고 킹던. 자, 근데 이 사람은 밑에 2번에 자, 서로 무관하게 각자 흘러다니던 정책, 문제, 정치, 그 다음에 정책 대안. 자, 요 쓰레기통 모형에서는 4요소를 주장했잖아요. 정책 창 모형에서는 요 3가지 요소만 주장했어요. 정책, 문제. 문제는 동일하고요. 문제, 정치, 그 다음에 대안. 문제, 정치, 대안.
자, 요 3요소가 스트레이통 모형이랑 마찬가지로 복자적으로 흘러다니다가 어떤 정치적 사건 같은 똑같아요. 점화장치에 의해서 결합하게 된다. 이렇게. 자, 근데 쓰레기통 모형이랑 다른 점은 쓰레기통 모형은 정책을 결정할 때 적용되는 모형인데 반해서 요 정책창 모형은 언제? 의제 설정할 때. 그렇지. 자, 정책창 모형은 의제 설정할 때. 자, 이건 언제? 의제 설정할 때. 그래서 거의 기본 과정은 이상해요. 그래서 같이 묶어서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이건 누가 주장을 했다? 킹던. 킹던이라는 학자가 주장을 했다. 라는 거. 자, 그래서 세 줄기 요소에 의한 영향 요인. 그러니까 쓰레기통 이론이 먼저 나왔고요. 그거를 확대한 이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의사결정시로 확대한 모형, 의제 설정시로. 자, 세 가지 영향 요인. 정책 문제, 그 다음에 정책 대안, 그 다음에 정치. 자, 이거 이제 세부적인 내용들이 여기 언급이 되어 있고요. 세 개 요소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근데 또 특이한 게 밑에 정책창이 닫히는 원인도 있다. 정책창이 땅끝 열려 있다가 그게 어떨 때는 닫힌다. 이렇게 특이한 주장을 했는데요. 그거 언제냐면은, 자, 특정 어떤 문제가 입법에 의해서 충분히 다뤄졌다. 이렇게 여길 때, 그때는 정책 창이 닫히기 때문에 정책 의제 설정까지는 가지 못한다. 이렇게도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밑에 내용들은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읽어보시면 되는데, 정책 창이 닫히는 요인까지도 같이 언급을 했다. 라는 게 정책 창 모형의 특징이에요. 누가 주장했다? 킹덤이 주장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옆에 보시면 팁에 그 내용 비교해 놓은 내용이 있어요. 쓰레기통 모형은 언제? 정책 결정할 때. 그 다음에 정책 창 모형은 언제? 정책 의제 설정할 때. 자, 요소는 쓰레기통 모형은 몇 요소? 4요소는 뭐 있어요? 문제, 해결책, 기회, 참여자. 그 다음에 정책 창모형은 3요소. 문제, 정책, 대안? 정책 대안이 같은 말이고요. 네. 정치. 네, 정책 대안이 같은 말이고, 정책이 대안이잖아. 정책 대안, 문제, 정치, 정책 대안. 3요소를 짜는 게 정책 창 모형, 의제 설정 시에 주장한 것. 쓰레기통 모형을 의제 설정 단계로 연장시킨 이론, 확대한 이론이죠. 자, 그래서 이거 기억하시면 되고. 자, 마지막 세 번째. 마지막은 아니고요. 총 6개가 있어요. 집단 의사결정 모형도 6개가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 차원의 의사결정 모형 5개 하고요. 집단적 차원의 의사결정 모형 6개. 요것만 확실하게 아시면 충분하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앨리스 모형 볼게요. 앨리스 모형. 자, 앨리스 모형. 자, 앨리슨이라는 앨리슨 모형을 누가 주장을 했냐면은 앨리슨이 주장했어요. 그래서 좋은 거는 학자 이름을 따로 외울 필요가 없다는 거죠. 제일 좋아. 학자 이름 외우는 게 학생들이 간혹 스트레스를 해. 뭐 이렇게 학자가 많아요. 막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하지만 시험에 나오니까 하는 거죠. 뭐 하고 싶어서 하겠니? 자, 앨리슨 모형. 자, 첫 번째, 앨리슨 모형은 뭐냐면은 기존의 모형들은 다 하나하나씩 주장을 했잖아요. 앨리슨 모형은 한꺼번에 세 개의 모형을 주장했어요. 와우, 베이베. 하나도 어려운데 세 개씩 주장을 했대. 그래서 여기 쓰레기통 모형. 좋은 게 아니야. 응? 좋은 게 아니야, 좋은 게 아니야. 아, 좋은 게 아니었어? 자, 앨리슨 모형. 그래서 앨리슨 모형은 크게 세 개니까 모델 1, 2, 3
모델 1, 2, 3 이렇게 나눠서 정리를 하셔야 돼요. 모델 1, 2, 3. 자, 그래서 앨리슨이라는 학자가 거기 첫 번째 집단적 의사결정을 유형화했다. 몇 개 종류로? 세 개 종류로 유형화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의사결정 모형을 합리 모형, 조직 과정 모형, 정치 모형 이렇게 나눴다. 근데 사실 어렵진 않고요. 이 사람이 세 개를 다 제각각 주장한 게 아니고 기존의 모형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합리 모형은 우리 배웠던 합리 모형 그거를 그냥 아 이런 유형이 있다 라고 정리를 해놨다는 거죠. 정리를 했다는 거. 자, 언제 정리를 했냐면은 1960년대 초에 1960년대 초니까 미국 맞아요. 후갱크지 사회문제들이 신행정학 발전행정론 그때 그 시점이죠. 자신있는 거 나오면 또 언급 입이 근질근질 하잖아 우리가 또 한번 얘기해줘야지. 그때 이제 미국 그때 대통령이 누구였냐면은 케네디였어요. 케네디. 케네디 대통령이라고 젊은 이제 40대 대통령이었는데 쿠바가 소련의 미사일을 이제 도입하려고 할 때 쿠바라는 미국 앞에 붙어있는 조그만 나라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그 나라가 이제 공산주의 나라가 된 거예요. 그래서 소련한테 미사일을 먼저 받아서 미국을 위협하려고 그렇게 이제 소련이랑 같이 음모를 꾸미고 있었다는 거죠. 음모, 미국의 입장에서는 음모겠죠. 자, 그래서 그때 미사일이 운반되지 못하도록 케네디가 어떻게 했냐면은 아예 운반 경로인 바다를 막아버렸어. 케네디가 미사일을 바다로 배에 실어서 운반하려고 하는데 쿠바까지 가는 그 길을 아예 해상 봉쇄를 해가지고 케네디가 막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어쭈 막어? 그래서 소련이랑 같이 3차 대전을 일으키는 만에 이렇게 굉장히 군사적으로 긴장이 고조되어 있던 나도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몰라. 그때 어떤 분위기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이제 배웠어요. 태어났다고 생각하는 거야? 자, 어쨌든 간에 해상봉쇄라는 대안을 채택한 요 사건을 계기로 당시 이제 의사결정 과정의 새 모형을 요 결정 방식을 가지고 이제 연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누가? 앨리슨 학자가. 자, 그래서 처음에 이제 과거 옛날부터 있어 왔던 집단 의사결정 모형이었던 합리 모형을 모형 1이라고 잡고요. 모형 1. 자, 모형 1은 기존에 제일 오래된 거니까 합리 모형을 모형 1이라고 하자. 모형 1. 그 다음에 모형 2를 조직 과정 모형. 자, 이거는 이제 앨리슨이 정리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모형 3은 정치적 결정. 기존에는 경제적 결정에 대한 언급이 많았기 때문에 정치적 결정에 대한 언급은 소홀했는데 그걸 이제 앨리슨이 모형 3으로 정리를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내용, 세 가지 내용을 앨리슨이 정리를 했다라는 걸 일단 알아두시고 자, 263페이지에 거기 써머리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표를 봐주시는 게 훨씬 정리가 잘 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자, 기본 가정을 잘 봐주셔야 돼요. 자, 모형 1은 우리 가장 오랫동안 다뤄졌었던 합리 모형의 기본 가정을 가지고 와서 정리를 한 건데, 자, 합리 모형은 뭐냐면은 구성원들이 서로서로 잘 협조가 잘 되고 응집성을 갖고 있는 유기체적인 성격을 갖는다. 자, 이렇게 접근을 해요. 여기 나오겠지? 모형 1. 그래서 만약 시험에 나올 때 합리 모형 이렇게 나올 때도 있고 그냥 모형 1 이렇게 주어질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본 가정들을 같이 기억을 해두실 필요가 있고 자 합리 모형에서는 조직 구성원들의 관계를 어떻게 전제하냐면은 자 구성원들끼리는 서로 굉장히 밀접하고 잘 조직, 야, 입 찢어진다, 찢어져. 그럴 거면 차라리 바카스를 먹어. 자,
하나의 뭐라고 본다고? 유기체. 아, 유기체로 본다는 거예요. 아까 쓰레기통 모형에서는 뭘로 봤어요? 유기체가 아니라 연합체라고 봤었죠. 자, 근데 합리 모형이기 때문에 구성원들끼리의 관계는 굉장히 잘 조직화된 하나의 생물체 같은 느낌을 주는 유기체다 이렇게 가정을 했다는 거죠. 합리 모형 모형 1 하고 있는 거예요. 앨리슨의 모형 중에 모형 1. 자, 그다음에 권력은 누구한테 있냐면은 조직의 상층부 최고 관리층에게 조직이 집중되어 있다. 라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목표는 뭐예요? 목표는 조직이 유기체이기 때문에 목표는 하나예요, 여러 개예요? 목표는 하나. 그렇지. 유기체라는 건 하나의 단일한 생물체잖아. 예. 그 단일한 생물체가 하나이기 때문에 목표도 당연히 하나밖에 없죠. 목표도 하나예요. 자, 합리모형은 유기체 가정하고 목표도 하나. 의사결정 권력은 누구에게 집중? 엘리트가 아니라 이건 조직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최고 관리층한테 상층부에 집중되어 있다라는 거죠. 목표의 공유도는 어떨까요? 구성원들끼리 응집성이 있어. 그 목표를 같이 공유하자라는 의식이 강해요, 약해요? 강하죠. 그래서 목표의 공유도는 굉장히 강하다. 자, 그다음에 정책 결정은 어떻게 해요? 아까 권력이 누구한테 집중되어 있다? 상위 최고 권력자, 최고 관리층에게 집중되어 있다. 그러면은 정책 결정도 그 사람의 명령 지시를, 권력적인 명령 지시를 받아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겠죠. 좀 꺼주세요. 졸아서 안 되겠어. 자, 잠깐. 기지개를 좀 펴고. 원래 한 30분 정도부터 시작하는데 오늘은 조금 빨리 집중력이 사라졌네. 그러니까 그게 그 커피 안에 들어있는 카페인은 커피 우유 안에 들어있는 카페인은 한계가 있어. 파카스나 몸이 안 좋으니까 많이는 드시면 안 돼요. 차라리 그냥 한숨 간단 가볍게 자고 나서 공부하는 게 나아. 너무 졸릴 때는 카페인 많이 마시지 말고. 얘기했잖아. 수험생들 나중에 되면은 잠 안 온다고 수면제 먹고 그다음에 또 공부할 때는 각성제 먹고 카페인 먹고 막 이런다니까. 그래서 어떤 학생이 예전에 합격자 발표가 났는데 그 학생이 각성제를 계속 먹고 며칠 동안 잠을 못 잔 상태로 합격 발표를 초조하게 기다리다가 합격 발표가 딱 난 거야. 근데 사람들이 그 학생이 이제 연락이 안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떨어졌다. 떨어졌는데 연락이 안 되니까 우리 되게 걱정하잖아. 또 무슨 나쁜 마음을 먹을 거 아니야? 이러면서 그래서 전화를 수십 통 하고 집에까지 전화를 했는데 부모님도 연락이 안 되니까 너무 걱정을 하시잖아. 그래서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경찰서에 신고를 한 해 만에 막 이러고 있었는데 결국 이제 연락이 되어가지고 연락을 했죠. 그랬더니 너무 초조해가지고 수면제랑 술이랑 섞어가지고 떠났다는 거야. 그래서 거의 하루 종일 정도 이렇게 자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알고 보니까 결국 합격했어. 합격해가지고 부모님도 이제 걱정 안 하시고 너무 좋아하시고 우리도 되게 안심했지. 뭐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수면 조절 잘 해놔야 나중에 또 수면제 먹고 막 이런 일이 안 생겨. 어디까지 했죠? 합리모형 했죠? 합리모형은 앨리슨의 모형 중에서 모형 몇 번째? 첫 번째. 구성원들은 어떤 관계에 있다고 전제한다? 유기적 관계에 있다고 전제한다. 그래서 살아있는 유기체, 생명체라고 전제한다는 거고요. 권력은 어디에 집중되어 있다?
채무 관리자한테 집중되어 있다. 자, 그 다음에 의사결정은 어떻게 해요? 채무 관리층에 채무관리층에서 강압적으로 하잖아. 그래서 명령 지시를 통해서. 자, 그 다음에 목표는 하나예요? 여러 개예요? 하나. 그래서 조직 전체의 목표라는 단일한 목표가 있다고 했죠. 조직 전체의 목표. 자, 그 다음에 정책의 일관성도 굉장히 강하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적용 계층. 자, 이건 뭐냐면 어차피 유기체이기 때문에 하나의 목표를 조직 전체에 적용을 시킬 수 있는 거죠. 자, 그게 첫 번째 앨리스는 모형이고요. 자, 두 번째 모형 뭐냐면은, 자, 조직 보는, 조직 구성원들을 보는 조직관이, 이때에는 유기체가 아니라, 자, 조직관이 제일 중요해요. 얘는 연합체라고 보는 거예요. 자, 연합체는 아까 어디서 나왔어요? 연합체는요? 쓰레기통. 회사 모형. 회사 모형에서 나왔죠. 쓰레기통은 아예 그것보다 더 극심한 무정부 상태라고 그랬잖아. 예. 연합체는 회사 모형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얘는 회사 모형의 기본 가정이랑 굉장히 유사해요. 자, 구성원들을 보는 구성원들의 관계를 연합체라고 가정을 하고요. 연합체라고 가정을 하고. 자, 그 다음에 이들 간의 관계는 굉장히 느슨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 라는 거예요. 연합체라는 건 아시겠죠? 이렇게 안에 있는 구성원들이 각자 개인의 어떤 이해관계를 가지고 그냥 회사라는 어떤 테두리 안에 단순히 결합되어 있는 상태인 거잖아요. 느슨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느슨하게 연결되어 있다. 느슨한 연결. 느슨한 연결. 느슨한 연결. 자, 그 다음에 권력은 그러면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아까는 최고 관리층한테 집중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자, 이때는 느슨하게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권력 자체도 느슨하게 분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권력 자체도 느슨하게 분산. 그래서 하위 조직들이 분산해서 권력을 소유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자, 조직의 목표는 그러면은 하나일까요? 여러 개로 분산되어 있을까요? 조직의 목표는 분산되어 있어요. 그렇지. 이것만, 이 구조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연합체이기 때문에 권력도 쪼개져서 나눠져 있고, 조직의 목표도 쪼개져서 나눠져 있고, 자, 이런 관계인 거예요. 조직의 목표의 공유도는 약할까요? 강할까요? 약해요. 약하죠. 응집력도 약하고 공유도도 약하고. 자, 그 다음에 아까 회사 모형에 의하면은 결국 학습된 조직 형태, 학습에 의해서 뭐가 발생된다? 표준 운영 절차 SOP가 발생된다. 자,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정책 결정을 할 때에도 SOP에 의한 정책 결정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자, 모형 2는 다른 말로 합리 모형 아니고 조직 모형 이렇게 표현을 해요. 조직 모형. 사실 내용 자체는 회사 모형이랑 같은 맥락인데 앨리슨이 이름을 그렇게 붙인 거예요. 조직 모형. 조직 모형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모형 3는 뭐냐면은, 자, 이것도 이제 구성원들의 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거예요. 조직관 먼저. 자, 구성원들은 아예 아까는 느슨하게 연결되어 있는 연합체였잖아요. 자, 이거는 아예 개별 행위자들이 느슨하게도 연결되어 있지 않고 독립되어 있다. 자, 그래서 독립되어 있는 구성원들의 집합체. 자, 이렇게 기본 가정을 하고 있고요. 유기체도 아니고 연합체도 아니고 독립되어 있는 개별 행위자들의 집합체, 집합체라는 표현 기억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권력은 그럼 누가 갖고 있겠어요? 권력은? 그냥 각각 독립되어 있는 개별 행위 주체자들이 개별적으로 분산해서 갖고 있는 게 권력의 소재예요. 그래서 그것도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목표는 조직 전체의 목표 보다도 오히려 개별 행위자들의 목표가 더 중요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직의 목표 공유도도 제일 맞아요. 야, 그렇지. 제일 약하겠죠. 자, 그 다음에 정책 결정을 어떻게 하느냐. 아까 모형 2는 표준 운영 절차에 의한 정책 결정을 했잖아요. 자, 이거는 아예 개별 행위자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다 제각각의 이해관계를 갖고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이해관계를 게임의 법칙, 절충하거나 타협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정책 일관성도 그렇기 때문에 각자 이제 개별 행위자들이 독립적으로 자기들의 이해관계를 주장하기 때문에 정책 일관성도 굉장히 약하고, 자, 이런 특징을 갖는 게 모형 3죠. 모형 3. 관련 정책 모형. 특징이 여러 개 항목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사실은 요 기본 조직 구성원들의 기본 연합 방식만 보면 그 내용 밑에 있는 내용들을 다 유추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명칭하고요. 그 다음에 조직 구성원들의 관계를 어떻게 가정하느냐 요거예요. 요거. 그 다음에 모형 2는 조직 모형이라고도 앨리슨이 이름을 붙였는데, 실제로 우리 배웠던 회사 모형의 기본 가정이랑 유사하다 라는 거를 기억하시면 되고, 아예 그냥 모형 3는 관료정치 모형이라고 해서 구성원들의 관계를 그냥 독립한 이렇게 떨어져 있는 독립적이고 집합체적인 개념으로 보고 있다라는 게 특징이죠. 자, 그래서 모형 3까지 있는데 앨리슨이 주장을 했고요. 내용 자체, 기본 가정만 이해라면 내용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하지만 그거를 정리하기가 어렵죠. 다시 한번 머릿속에 정리를 시켜드릴게. 자, 앨리슨의 모형은 크게 몇 개예요? 세 개. 자, 그 중에서 모형 1은 조직 구성원들을 보는 기본 전제가, 모형 1의 구성원들의 기본 전제는 뭐예요? 아니, 그, 구성원들끼리의 관계. 유기체. 살아있는 유기체. 하나의 생물체로 본다. 그러면 조직 목표가 하나예요? 여러 개예요? 하나예요. 그 다음에 권력은 누구한테 있어요? 권력은 최고 관리층. 최고 관리층한테 집중되어 있다라는 게 특징이죠. 네. 자, 그 다음 목표 공유도는 강해요? 약해요? 네. 가장 강하죠? 세 가지 유형 중에.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건너뛰고 모형 3. 모형 3는 조직 구성원들의 관계가 어때요? 독립적인 무슨 체? 아, 그렇죠. 집합체. 그 목표의 공유도는 높아요, 낮아요? 낮아요. 세 가지 중에 가장 낮죠. 목표의 공유도는 가장 낮다. 그다음에 정책 결정 방식은 개별 행위자들끼리 게임에 없이 위한 타협과 흥정 같은 것들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였죠. 자, 모형 2는 조직 모형이라고도 하는데 회사 모형이랑 기본 가정이 유사하다. 그래서 구성원들끼리의 관계를 보는 기본 관점이 연합체. 그렇지, 유기체 아니고 연합체. 느슨하게 연결된, 이런 표현을 쓰죠. 느슨하게 연결된 연합체. 자, 그 다음에 목표의 공유도는 상대적으로 약한 편이죠. 예. 가장 약한 건 뭐였어요? 그 공유도 가장 약한 거는 모형 3. 모형 3. 가장 강한 거는 모형 1. 모형 1은 조직 구성원들을 보는 관점이 유기체. 모형 2는 연합체. 모형 3는 집합체. 잘하네. 다시 한번. 모형 1은 유기체. 2는 연합체. 3는 집합체. 그렇지. 그 정도 딱 그 가정만 정확하게 알면 시험에서 사실을 골라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정책 결정 방식이 모형 1은 정책 결정자의 권력적인 명령 지시. 모형 2는 뭐에 의한 정책 결정? 모형 2는 SOP. 표준 운영 절차. 모형 3는 모형 수준은 타협. 타협 흥정. 게임의 법칙. 자, 모형 3까지. 자, 그 이제 가장 기본적인 가정이랑 특징을 구분하시면 돼요. 구분하시면 되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고요. 자, 다음 페이지 264페이지를 보시면은, 자, 네 번째 상황 적응적 모형이라는 모형이 나와요. 자, 이거는 데프트라는 학자가 주장을 했는데, 데프트라는 학자는 뭐 있었는데, 지난번에 기초 수업을 할 때 데프트의
야, 이거 기억하면 정말 수업 열심히 들은 거다. 네트워크고요? 그거를 포함해. 포함해서 데프트의 조직 모형. 5가지 조직 모형? 5가지 조직 모형. 그래서 데프트가 조직 모형을 유형화한 학자였죠. 자, 오, 대박인데? 그래서 그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나중에 또 자세히 배울 거기 때문에. 자, 어쨌든 그 데프트가 상황 적응적 모형이라는 것을 주장했어요. 자, 상황 적응적 모형. 자, 이거는 뭐냐면은 상황에 따라서 목표가 불확실한가 확실한가, 그 다음에 기술이 불확실한가 확실한가에 따라서 그냥 새로운 걸 주장한 게 아니고 이런 모형들이 더 적합하다, 상황에 따라서 더 어느 모형에 적합한지를, 상황에 더 잘 적응할 수 있는지를 유형화해놓은 거예요. 유형화해놓은 거. 그게 데프트의 상황 적응적 모형이라는 모형이에요. 자, 그래서 문제에 대한 합의도 확실해. 그 다음에 기술적 지식도 확실해. 자, 그러면 어떤 모형이 적용되니까 쉬워요. 우리 배웠던 모형 중에서 모든 게 다 확실해. 확실. 기술적 지식도 확실하고 문제에 대한 합의도 확실하게 이루어져 있는 상황이라면 합리모형이, 그렇죠. 합리모형이 제일 적용하기가 좋은 모형이라는 거죠. 자, 근데 문제에 대해서 아직 합의가 덜 됐어. 근데 합의만 되면 기술적 지식을 적용시키기에는 굉장히 좋아요. 확실해. 그때는 어떤 모형이 적용이 되기 쉽냐면은, 자, 타협과 협상을 동원한, 자, 문제에 대해서 아직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문제를 합의하기 위해서는 타협이나 협상 과정을 거쳐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모형 3. 그러니까 앨리스넷 모형으로 치면은 모형 3인 거고요. 모형 3인 거고. 자, 그 다음에 회사 모형 또는 연합 모형이 이런 상황에서는 상대적으로 좀 더 적용하기가 쉽다라고 데프트는 주장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문제에 대한 합의는 확실하게 이루어져 있는 상황이지만 지금 어떤 기술적 지식을 적용시킬지가 불확실해. 자,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모형이 상대적으로 적용이 되기가 쉽겠어요? 기술적인 지식이 지금 불확실해. 어떤 기술을 적용시켜야 될지를 잘 모르겠어. 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파악을 했지만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어. 그때는 관리자들이 좀 더 직관적으로 판단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합리적 모형의 반대인, 합리 모형의 반대인 점증 모형이 적용이 되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라는 거고,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다 라는 건데. 자, 그 다음에 문제에 대해 합의도 전혀 없어. 불확실해.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적용을 시킬지 기술적 지식도 완전히 불확실해. 자, 그때는 어떤 모형이 상대적으로 쉽겠어요? 자, 이때는 여러 개의 모형들을 다 적용을 시킬 수가 있어요. 연합 모형, 점증 모형, 쓰레기통 모형 같은 것들을 다 이것저것 적용을 시켜보고 불확실한 상황에서 대처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렇게 접근을 하시면 돼요. 문제에 대한 합의가 확실, 기술적 지식도 확실할 때에는 합리모형 적용시킬 수가 있다. 라는 거고요. 자, 문제에 대한 합의가 확실한데 기술적 지식이 아직 불확실해. 그때에는 합리모형의 반대, 점증모형을 적용시킬 수가 있고요. 문제에 대해 합의가 아직 안 이루어져 있어. 그때에는 타협과 연합을 형성하기 위한 연합모형을 적용시킬 수가 있고, 둘 다 불확실할 때에는 이것저것 다 적용시켜보는 거. 연합모형, 점증모형, 쓰레기통 모형 같은 것들을 다 골고루 적용시킬 수가 있는 혼합적인 양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적용을 시킬 수가 있는데, 약간 이 구분이 학자 주관에 따른 거기 때문에 애매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걸 하나씩만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시험에서 상대적으로 비중은 낮아. 자, 그 다음에 사이버네틱스 모형이에요. 5번에 다음 페이지에 사이버네틱스 모형. 자, 이거는 회사 모형이랑 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합리 모형에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자, 사이버네틱스 모형.
사이버네틱스 모형. 자, 이거는 약간 기계가 지나가시면 돼요. 기계. 자, 주로 이제 밑에 보시면은 예시를 어떤 걸 많이 드냐면은 온도 조절 장치, 자동 온도 조절 장치 이런 것들 얘기하는데,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에어컨이나 온풍기, 난방기 같은 것들을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네. 자, 여러분 이제 온도를 24도로 맞췄어. 네. 자, 24도로 맞췄어. 그러면은 이 기계는 어떻게 작동을 해요? 만약에 주변 온도가 24도보다 높으면 낮추려고 하겠죠. 네. 그보다 낮으면 높이려고 하겠죠. 그래서 적정 수준이라고 생각하는 24도를 맞추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네. 자, 이거는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때그때 적응해 나가는 모형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합리 모형이랑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적응적이고 관습적인 의사결정 모형을 사이버네틱스 모형이라고 한다. 사이버 그러니까 뭔가 기계적인 느낌이 나잖아요. 자, 그거예요. 사이버네틱스 모형. 자, 그거는 그때그때 이 상황에서 적응해 나가는 과정에서 하나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처음부터 모든 걸 다 합리적으로 전제하고 최적화된 수단을 찾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적응해 나가면서 하나의 대안을 모색해 나가는 그런 모형, 그거를 사이버네틱스 모형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특징은 뭐냐면은, 자, 얘는 딱 정해진 처음에 목적이 딱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합리 모형은 목적 자체가 그냥 고정되어 있었잖아. 근데 얘는 고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표현을 무목적적 적응 과정. 표현 재밌죠? 무목적적 적응 과정. 목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그때그때 필요한 거를 상황에 맞게 적응해 나가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모형이? 무슨 모형 하고 있어요, 지금? 사이버네틱스. 그렇지. 사이버네틱스 모형. 자, 사이버네틱스 모형이 시험에 나왔을 때 가장 대표적으로 출제되는 질문 표현이 무목적적 적응 과정이라는 거예요. 무목적적. 목적이 없다는 거죠. 그냥 환경에 적응만 해나가는 과정이다. 자, 그 다음에 그냥 단순하게 적응을 해나가는 과정. 그래서 단순화에 의해서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불확실성에 대해서 적응해 나가는, 통제해 나가는 과정을 거친다. 단순화에 의한 불확실성의 통제. 자, 그 다음에 또 이런 표현을 써요. 적응적 의사결정. 적응적 의사결정. 환경이 닥쳤을 때 그때그때 적응해 나가면서 의사결정을 한다. 라는 거. 자, 그 다음에 4번은 집단적인 의사결정을 설명하는 모형이니까 집단적 의사결정을 설명하는 거고요. 자, 마지막! 이런 표현을 써요. 시행착오적 학습. 네, 이것도 적응해 나가는 과정이죠.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학습을 통해서 노하우를 축적해간다. 시행착오적 학습 또는 뭐 도구적 학습 이런 표현을 쓰기 때문에 시험에 나오면은 사이버네틱스 그러면은 이 키워드만 잘 정리를 하시면 돼요. 무목적적, 목적이 없다는 거죠. 적응적, 그다음에 시행착오적, 그다음에 도구적 이런 표현들만 잘 적용을 시키시면 돼요. 도구적 학습. 자, 도구적 학습, 도구적 학습. 자, 그러면은 요 사이버네틱스 모형은 아까 봤던 앨리스 모형 중에서 앨리스 모형 1, 2, 3 중에서 상대적으로 뭐에 가까운 이론일까요? 3. 3랑 제일 가깝고요. 그 다음에 살짝 2랑도 연관이 있어요. 자, 앨리스의 모형 중에서 요 모형 2, 3와 가까운 게 사이버네틱스 모형이에요. 그 다음에 사이버네틱스랑 반대되는 거는 아까 합리 모형이라고 했죠. 합리 모형이니까 앨리스의 모형 중에서는 모형 1과 반대되는 거고 모형 2, 3랑 가까운 게 사이버네틱스 모형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사이버네틱스 모형 이 개념 잘 정리해 두시면 되고 키워드만 잘 정리해 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여섯 번째 정책 딜레마 모형. 정책 딜레마 모형. 자, 딜레마라는 거는 지난 예전에 우리 정책 딜레마 상황에 대해서 정리한 내용이 있었죠. 자, 정책 딜레마 상황은 서로 상충하고 충돌하는 정책 대안들 가운데서 뭘 선택해야 될지 모르는 상태인 거죠. 자, 서로 충돌하고 상충할 때, 자, 어떤 정책을 선택해야 되느냐라는 게 이제 정책 딜레마 모형인데, 자, 정책 딜레마 상황에서 선택은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지. 선택은 반드시 해야 돼. 그거를 선택 불가피성이라고 지난 시간에 정리했었죠. 선택 불가피성. 그러니까 선택을 안 하면 안 되는 거야. 선택은 해야 돼. 무조건 누구 하나는 사귀어야 돼. 근데 그 중에서 누구를 선택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발생되는 모순적인 상황, 그게 이제 딜레마 상황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그래서 정책은 반드시 선택해야 된다. 선택 불가피성이라는 걸 갖는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대안의 특성 보시면은, 자, 대안들은 서로 어떻게 돼요? 상충. 그 다음에 상호 절충이 되어 안 돼요. 절충이 안 돼. 그러니까 A or B야.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지, 두 개를 절충해서 고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여성 혹은 이 여성 두 분을 잘라서 절충해서 한 여성을 사귈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절충이 불가능하고 선택은 반드시 선택 불가피성, 절충 불가능성. 그거 꼭 기억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함께 선택할 수 없다. 그 다음에 기회 위험이나 기회 손실은 다르다, 거의 비슷하다. 기회 위험은 다르다, 같다. 아니, 같아야지. 기회 위험이 같아야 두 개를 놓고 고민을 하게 되는 거지. 기회 위험이 만약에 완전히 다르면 기회 위험이 더 작은 쪽으로 고르면 되잖아. 그러니까 선택하기가 쉬운데 기회 위험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거의 같기 때문에 선택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기회비용은 같다, 다르다? 비슷하다. 비슷하다. 그 다음에 절충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선택은? 불가피하다. 불가피다. 불가피다. 끝까지 듣기 귀찮았구나. 자, 그런 내용에서 정책 딜레마라는 것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은, 자, 상황적 요건이라고 해가지고, 자, 얘도 이제 시험에 지문으로 나올 때 있어요. 자, 니은 보시면은 중요한 내용, 권력 균형이 있는 경우. 자, 딜레마 상황이라는 거는 반드시 권력이 비등비등할 때 발생하는 거예요? 한쪽이 우월할 때 발생되는 거예요? 권력 딜레마요? 비슷할 때. 그렇지. 정책 딜레마예요. 정책 딜레마라는 거는 권력이 비슷비슷할 때 발생하겠죠. 권력이 비슷하기 때문에 누가 어느 편을 더 들지 난감한 상황에서 발생되는 거예요. 힘이 비슷비슷하니까. 그 다음에 기회 비용, 기회 손실도 비슷비슷하니까 그때 발생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집단의 응집력이 강할 때 발생하겠어요? 응집력이 약할 때 발생하겠어요? 그렇지. 응집력이 강해서 집단끼리 서로 똘똘 뭉쳐서 자기의 의견을, 자기 집단의 의사를 주장하기 때문에 집단 딜레마라는 게 발생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그런 내용들 하에서 주로 발생된다. 마지막 이음 보시면은, 정책 결정의 회피나 지연을 용납하지 않을 때라는 거는 선택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빨리 해야 되는, 빨리 해야 되는 선택 불가피성에 놓여 있을 때라는 의미인 거죠. 그래서 이럴 때 뭐가 발생한다? 정책 딜레마가 발생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대응 행동. 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게 있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게 있는데, 자, 소극적 대응을 다루세요. 자, 정책 결정을 아예 안 해. 딜레마 상황이니까 뭘 해야 될지 몰라서 아예 포기해. 회피라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혹은 시간을 끌어. 진빼기.
지연이라는 정책 결정을 안 하고 지연시키는 것, 그것도 일종의 대응책이 될 수 있는 거고요. 책임을 전가해. 너 때문이야. 뭐 이렇게. 그래서 내가 정책 결정을 못하니까 오히려 다른 사람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것도 하나의 소극적인 대응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상황의 호도. 그래가지고 다른 정책으로 문제가 마치 해결된 것처럼 보이게 하는 거. 그거를 소극적 대응 전략 중에서 상황의 호도. 이렇게 표현을 해요. 상황의 뭐? 호도. 자, 거기까지 기억을 하시면 되고, 뒤에 나오는 내용들 있죠? 그거는 보지 마세요. 나오면 어떡하지? 읽어만 보세요. 자,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정책 집행에 대해서 할 건데, 여기서도 정책 집행에 뭐 상향적 접근, 하향적 접근 해가지고 두 개의 중요한 논점들이 나오니까 그거 위주로 정리를 하시면 되고, 오늘 봤던 내용 중에서 개인적 차원의 의사결정 모형 몇 개? 5개. 집단적 차원의 의사결정 모형 몇 개? 6개. 그거는 굉장히 중요하니까 잘 정리를 해두시면 돼요. 그게 오늘 수업의 핵심이었어요. 10분 정도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오늘 했던 내용들을 리마인드 하면서 그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오늘 배웠던 내용 제일 처음에 배웠던 게 뭐 있었어요? 비용 편집. 비용 편집에서는 또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예요. 오늘 배웠던 내용 중에 모형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굉장히 중요해요. 자, 우리 비용은 무슨 비용으로 고려한다? 기회비용. 그렇지. 기회비용. 편익은 소비자 잉여로 고려한다. 예. 얘네들은 측정이 용이하다, 측정이 곤란하다. 용이해. 측정이 용이해요? 곤란해. 그렇지. 곤란하지. 왜냐면은 아까 분명히 하진 씨가 처음에는 이거는 행정의 뭐 때문에 공공성과 뭐 추상성 때문에 산정이 곤란하다고 얘기했잖아. 근데 왜 지금 와서 딴 소리야? 자, 측정이 용이하지 않고 곤란하다라는 특징을 갖죠. 자, 그 다음에 현재 가치로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전환시키는 그렇지. 절차가 필요한데 그때 적용되는 게 할인율이죠. 할인율은 뭐랑 반대 개념? 이자율. 그렇죠. 이자율이랑 반대되는 개념. 자, 그다음에 사업 대안을 비교하거나 평가할 때 편익의 총 현재 가치에서 비용의 총 현재 가치를 빼는 개념이 있었죠. 그거를 뭐라 그래요? 무슨 법? 영어로도 있고 한글로도 있는데 NPV야, V. Value. NPV. 순현재 가치법이죠. 뭐에서 뭘 뺀 거? 편익의 현재 가치에서 비용의 현재 가치를 뺀 거. 자, 이거는 단순하게 적용할 수 있고 오류 가능성이 별로 없지만 어떤 한계점이 있었어요? 규모에 따라서. 규모에 따라서. 규모가 어떨 때? 클 때? 그렇죠. 클 때 높게 책정되는 오류가 발생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비용과 편익의 비율을 고려해서 비율을 가지고 책정을 하는 방식이 있었죠. NPV 그렇지. NPV 아니고요. 비용 베네피트 아니 편익 베네피트 비용 코스트. 그래서 BC레티오예요. BC레티오. 자, 근데 BC레티오, 편익 비용비는 뭐보다 클 경우에? 1보다 클 경우에. 그렇지. 1보다 클 경우에 이 사업이 타당성이 있다. 라고 했었죠. 아까 순현재 가치법에 따르면, NPV에 따르면, 얼마보다 클 경우에? 0. 그렇지. 0보다 클 경우에 사업이 타당성이 있었고, BC레티오는 1보다 클 경우에 타당성이 있었고, 그쵸? 자, 근데 이거 할인율을 모를 때, 할인율을 NPV는 0으로 맞추고 그 다음에 BC레티오는 1로 맞추는 할인율 구하는 방식이 있었죠. 그거를 IRR 그래서 내부 수익률? 오! 난 기억할 거라고는 기대하지 않았는데 내부 수익률이라는 개념이 있었죠? 예.
자, 내부 수익률. 내부 수익률은 NPV를 0으로 맞추고 BC/LTO를 1로 맞추는 할인율을 구하는 방식이었죠. 자, 내부 수익률이 시중 금리보다 높으면 사업의 타당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렇지. 시중 금리보다 높으면 사업의 타당성이 있는 거예요. 자, 그거 기억해 두시고, 할인율이 주어지지 않을 때, 그때 사업 대안 간의 평가가 가능하게 만들어진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자본 회수 기간이라는 개념이 있었는데, 자본 회수 기간은 긴 게 좋은 거예요? 짧은 게 좋은 거예요? 그렇지. 짧을수록 좋은 거죠. 자, 그런 내용들을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자, 적극적, 불확실한 환경 하에서의 적극적 대응 방안이 있고 소극적 대응 방안이 있었죠. 자, 그 중에서 모형이나 이론을 개발하는 것은 적극적 해소 방안이에요, 소극적 해소 방안이에요? 그렇지, 적극적. 정책 델파이를 사용하는 방법은? 적극적. 아, 그렇지. 그 다음에 민감도를 분석하는 방법은? 소극적. 그렇지. 중복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은? 그렇죠. 중복적은 소극적. 그렇지. 잘했어요. 자, 잘했네. 자,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모형들이었죠. 자, 개인적 차원 모형 5개랑 집단적 차원 모형 5개. 그 중에서 완전한 합리성을 가정하는 건? 합리 모형. 그렇지. 자, 합리 모형은? 자, 합리 모형은 개발 도상국에 적합해요, 선진국에 적합해요? 개도국에 적합하고. 그 다음에, 전체적 최적화를 추구해요, 부분적 최적화를 추구해요? 그렇지. 연역적으로 접근해요, 기납적으로 접근해요? 연역적. 그렇지. 그 다음에 목표와 수단은 상호작용을 해요, 엄격하게 고정되어 있어요? 고정. 그렇지. 왜 뜸들여? 계속 했던 내용인데. 자, 그 다음에 대폭적인 변화가 가능해요. 아, 다시. 합리 모형은 대폭적인 변화가 가능해요, 소폭적인 변화가 가능해요? 대폭적. 그렇지, 대폭적. 자, 점증 모형은 그 반대였죠. 자, 인간의 합리성을, 완전한 합리성을 가정하지 않고 제한된 합리성, 또는 경제적 합리성 아니고 정치적 합리성을 추구하는 존재. 인간의 인지 능력이 한계가 있다, 이렇게 가정하는 거였죠. 자, 전체적 최적화, 부분적 최적화. 보수적 결정, 쇄신적 결정. 보수적 결정. 점증 모형은 안정성이 높다, 낮다. 높다. 선진국에 적합하다, 개도국에 적합하다. 선진국. 그 다음에 환경 변화에 따른 적응력이 높다, 낮다? 낮다? 환경 변화에 낮다. 그렇지. 점증 모형은 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력이 낮다, 라는 거죠. 갑자기 한꺼번에 확 못 바꾸니까. 그렇죠. 근데 한꺼번에 확 못 바꾸기 때문에 오히려 안정성은 높다. 같은 맥락이죠. 자, 그 다음에 공익의 실체설과 관련이 있다, 과정설과 관련이 있다? 과정설. 그렇지. 과정설과 관련이 있다. 목표와 수단은 고정적이다, 유동적이다? 유동적. 그렇지. 유동적이다, 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만족 모형이라는 모형이 있었죠. 점증 모형의 토대가 된 거. 자, 만족 모형은 누가 주장했어요? 만족 모형은 사이먼 마치. 사이먼 마치. 자, 그 다음에 인간은 경제인 아니고? 만족 모형은 행정인. 행정인. 행태주의. 행태주의니까 행정인. 자, 그 다음에 인간의 합리성은 완전한 합리성 아니라? 제한된 합리성. 똑같은 내용이죠. 얘는 만족 모형은 연역적, 귀납적. 그렇죠. 기납적이죠. 그 다음에 최적 대안, 만족 대안. 만족 대안. 아, 그렇죠. 만족 대안. 자, 그 다음에 합리 모형이랑 점증 모형을 섞어서 절충해서 만든 모형. 모형 이름은 일단? 복합주사였나? 혼합이었나? 혼합주사. 혼합주사. 소맥을 생각하자. 소맥 섞어서 혼합해서 만들어서 먹었더니 주사를 부린다. 그래서 혼합주사 모형. 자, 혼합주사 모형. 누가 주장했어요? 혼합주사는 에츠온이. 에츠온이. 잘했어. 에츠온이. 에츠온이. 자, 그 다음에 숲을 보는 결정, 근본 결정이랑 나무를 보는 세부 결정으로 나눴는데, 나무를 보는 결정은 무슨 모형을 적용한다?
그렇지. 숲을 보는 결정은 합리 모형을 적용한다. 그렇죠. 자, 잘했어요. 그 다음에, 경제적 합리성 플러스 의사결정자의 초합리성을 같이 접목시킨 모형은 최종 모형. 최종 모형이죠. 자, 최종 모형을 주장한 학자는 최종 모형은 들어와요. 자, 뭘 주장했다? 독창적으로 초합리성의 개념을 주장했다. 초합리성. 그래서 양적, 질적 접근을 절충했다. 결합시켰다. 이런 개념이 있었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집단적 차원의 정책 결정 모형이 있었는데, 자, 그 중에서 맨 먼저 나왔던 게, 회사 모형이었죠. 회사 모형은 다른 말로 연합 모형이라고도 했고, 회사 모형을 주장한 학자 두 명은? 마치랑. 마치, 그게 몰라도 돼요. 마치랑 사이어트라는 학자가 같이 주장했는데, 마치만 기억하셔도 돼요. 자, 근데, 회사 조직 구성원들을 유기체가 아니라 뭘로 봤어요? 연합체로 봤죠. 그래서 연합 모형이라고 하는 이유는 연합체로 봤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최적의 대안을 선택할 수가 있다, 없다? 회사 모형에서는? 없어요. 없다. 자, 합리 모형이랑 반대잖아요. 그래서 합리 모형은 최적의 대안을 선택할 수가 있는 거고, 회사 모형에서는 최적의 대안을 선택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구성원을 합리 모형에서는 뭘로 봤고, 유기체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리 모형은 유기체야. 합리 모형은 유기체야. 구성원의 응집도가 높아. 근데 그 반대되는 쓰레기통 모형은 연합체로 보고 구성원들의 응집도가 낮아. 그렇게 접근을 하는 거예요. 합리 모형은 최적 대안, 그 다음에 쓰레기통 모형은 만족 대안,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갈등은 어떻게 해결? 한 글자. 갈등의 준 해결. 완전하게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장기적 전략을 세울 수가 없고, 단기적 환류에 의한 의사결정을 하는 거고, 환경과 타협하는 방식으로 세 가지를 얘기했죠. 카르텔 형성. 그 다음에, 거래, 모의 확립. 장기 계약. 그게 세 번째였고요. 거래의 이게 조건 절차? 해봐 한번. 거래를 할 때 규칙보다도 그 거래가 계속 이렇게 반복적으로 답습적으로 이루어지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뭐라 그래? 아니 그 아니 됐어 탈락. 관행적 거래 관행 계속해서 이렇게 선례를 남긴다는 그런 의미였잖아요. 거래 관행을 수립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의사결정자의 편견이 개입된다, 개입되지 않는다? 개입된다. 개입된다. 편견적으로 대안을 탐색한다. 자, 조직은 학습을 통해서 세련되어진다고 했죠. 조직이 학습을 통해서 노하우를 축적해서 뭐를 확립한다? 자, 쓰레기통 모형에서 되게 중요한 요소인데, 쓰레기통 모형은 조직이 학습해서 완벽한 해결을 하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해결을 하는데 그걸 이제 쌓이고 쌓이면 그게 노하우가 돼가지고 조직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대처하는 그거는 상황 적응 모형이잖아. 이거를 만든다 그랬잖아요. 조직이 노하우를 축적해서. 그렇지. 표준 운영 절차를 만든다. 이게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회사 모형이 나오면은 갈등 준 해결 못지않게 조직 학습하고 조직 학습해서 표준 운영 절차를 만든다라는 것도 같이 중요하게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나온 게 쓰레기통 모형. 쓰레기통 모형의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네 가지 요소 있었죠. 예. 난 잘못 물어봤는 줄 알았는데
자, 네 가지 요소 뭐 있었어요? 문제. 문제적 정부. 해결책. 참여다. 그건 네 번째. 선택기회. 그렇지. 기회. 문핵이참. 있죠? 자, 그 다음에 정책창모형이라고 해가지고 이 비슷한 모형이 있었죠. 정책창모형은 누가 주장했어요? 정책창모형 킹던. 킹던이 주장했고 요소는 몇 개? 세 개. 세 개는 뭐와 뭐와 뭐? 문제. 대안. 정책대안. 그 다음에? 기회? 기회는 여기 들어가는 거고요. 하나 더. 정치가 위태 설정이니까 정치, 그렇지. 문대정. 자, 이거 기억하시면 되고. 정책창 모형. 자, 그 다음에 쓰레기통 모형 계속할게요. 쓰레기통 모형은 코엔 마치 올젠이라는 학자가 주장을 했죠. 응집성은 아주 약한 상태죠. 그래서 다른 말로 조직화된 혼란 또는 아나키즘. 무정부 상태. 무정부 상태. 이렇게 표현을 했죠. 자, 그 다음에 요 네 가지 요소들은 뭐를 만났을 때? 네 가지 요소는? 정화장치를 만났을 때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 자, 근데 의사결정은 깔끔하게 이루어진 게 아니라 되게 더럽게 이루어졌죠. 자, 두 가지 의사결정 방식이 뭐가 있었어요? 간과? 간과, 그렇지. 간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날치기, 잽싸게. 그 다음에? 진빼기. 다른 말로는 탈피. 탈피.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앨리슨 모형 있었죠? 네. 모형 1, 2, 3. 자, 이 중에서 조직을 집합체라고 보는 건 모형 몇? 조직을 집합체라고 보는 건 모형 1. 모형 1은 유기체지. 3. 모형 2는 조직을 뭘로 봐요? 연합체. 연합체로 보는 거. 자, 그 다음에 표준 운영 절차를 확립하는 거는 모형 몇? 2. 그렇지. 모형 2가 왜냐면 회사 모형이라는 회사이기 때문에 표준 운영 절차를 통해서 정책을 결정한다. 그 다음에 모형 3는 정치적 게임, 규칙에 따라서 타협 평정을 한다. 라는 거였죠. 자, 이건 뭐 아까 물어봤으니까. 자, 그 다음에 도구적 학습이나 시행착오적 학습을 통해서 의사를 적응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모형이 있었죠. 상황 적응 모형. 상황 적응적 모형은 아니고요. 그거 있었잖아. 도구적, 시행착오적 이런 키워드가 들어가 있는 무목적적 적응 과정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게 무슨 모형이에요? 기계적인 약간 기계 같은 느낌을 주는 사이버네틱스? 그렇지. 사이버네틱스 모형이라는 거 있었죠? 네. 사이버네틱스 모형.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좀 전에 했던 거니까 마지막으로 상충되는 정책 대안들 가운데서 어떤 것도 선택하지 못하는 상태. 정책 딜레마. 그걸 이제 모형으로 만든 게 정책 딜레마 모형이었죠? 네. 잘 기억하고 있네. 정도면 괜찮아. 잘했어요. 자, 여기까지 하시고 다음 시간에 정책 집행 부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하면 거의 끝나요. 정책 부분이 거의 끝나기 때문에 우리가 한 30페이지씩은 꾸준히 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음 시간까지 해서 정책을 마무리하는 걸로 이렇게 해봅시다. 자,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